애프터 콘텐츠 복제장 캠페인 에피소드 다섯 번째 이야기. 자, 이제 저그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자, 동일하게도 일단은 역시나 전작인 네 번째 에피소드와 그대로 이어지는데요. 참고로 저그가 굉장히 좋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만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가라가 누군가로 인해서 납치된 상태거든요. 알수 없는 시설. 다이로드 시스템. 자, 결국 사가라는 메비우스 제국에 의해 끌려갔다는 것이 알게 되죠. 그리고 수트코프는 사가라를 구출하기 위해 이 녀석을 쓰게 됩니다. 자, 저기, 예, 여기 이렇게 보이죠? 우르사도는 참고로, 루르사돈이 지나는 가는 길만 안 가면 우르사돈을 볼 일은 없을 거예요. 자, 일단은 저쪽은 가면 안 된다는 건알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일단은 숨어서 도망치면 됩니다. 참고로 잠복한 상태가 되면 저기 어디 있는지 보여주는 레이더 시스템이 생겨서 좀 최첨단이긴 한데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저기 어디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을 늘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주민 막사, 이거는 굳이 부술 필요는 없지만 그냥 부셔도 돼요. 큰 의미가 없거든요. 헤헤헤, 감염대랑.
자, 이렇게 이쪽 거주민들을 감염한 데 성공이었죠. 참고로 막사는 안 부셔도 됩니다. 미리 말해두겠지만 부셔도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은 일단 여기 합류되었죠. 뭐 지금 있는 병력으로도 저 녀석들은 충분히 잡겠지만 아직 더 병사를 모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특별한 이벤트도 있거든요. 자, 이 위에 있어요. 여왕을 얻어두면 좋은 점은 딱 하나. 아, 딱 어디 두 가지가 있죠. 점막을 깔수 있는 거랑 그리고 체력을 회복시키는 거가 있죠. 그리고 참고로 이 점막 조형은 특이하게도 계속 생겨나요. 자, 아직 저기 혼자 있는 녀석도 마저 시체매듭 미리 또 하나 없애버리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 메비우스 쪽에서 병력을 보낼 거예요. 그런 어디 꽤 많은 병력을 보낼 건데, 하지만 우린 아직 모든 병력이 다 모아진 상태가 아니죠. 그렇게 일단 점막으로 막아두는 겁니다.
중앙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기 있는 모든 병력들을 다 상대하는 건 아닙니다. 어디 일부만 상대하게 되어 있어요. 병력들이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참고로 저기 있는 메비우스 재단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주 다행히도 말이죠. 아 잠깐 생각해보니 아마 역시나 속도가 느렸네요. 자, 메비우스가 말한 히드라는 저기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바로. 아, 이건 번역을 안 했네, 실수로. 이 안에 히드라가 있다고 말하는 거면은 아, 확실하네요. 히드라라고는 했지만 하지만 솔직히 분열충이라고 해도 돼요. 왜냐? 이 녀석들은 그 군단의 심장에서 나왔었던 그 분열충이랑 똑같거든요. 단지 이름이 히드라라고 적혀있기를 히드라라고 적은 것뿐이지만 분열갑충이라고 해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기지를 짓게 되죠. 그리고 또한 가지, 하나의 꿀팁을 말해줄게요. 지금 있는 자원은 살짝, 뭐라고 할까, 너무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여기에는 놀랍게도 숨겨져 있는 자원이 있죠. 자, 이 자원을 토대로 멀티를 지으면 됩니다. 참고로 이 멀티를 어디서 추가 자원은 없는 거와 있는 거의 차이가 은근히 커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왜 이렇게 감염된 테란을 레이더처럼 찍어둔 이유는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으로 적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둔 거예요. 아. 모자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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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수가 나왔고. 자, 이렇게 점점 다져가는 거죠, 방어치기를. 여기서는 아쉽게도 맹독충을 못 쓰더라고요. 어째서인지.
참고로 저기 히드라는 또 만들 수 있어요.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써도 괜찮아요. 나쁘진 않거든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로 여보스입니다. 난 허크도 가버렸. 자, 이곳에 가면 놀랍게도 특수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발레리나니 여기 있습니다. 놀랍게도 말이죠. 놀랍게도 메비우스 재단한테 잡혀 있었던 발레리나는 바로 여기 있었어요. 살짝 특이한 일이긴 한데 어찌됐든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저기 발레리안 맹스크는 그냥 놔둡시다. 어차피 사로잡힌 것도 마음 아플 텐데. 점막 중앙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뜻대로. 아하, 그거 그 놈의 대군주. 자, 이렇게 해서 자가라가 있는 곳까지 나오게 되었죠. 아, 저런. 허가 아니, 표로 하는 건데. 자, 여기서 놀랍게도 그동안 요한이한테 버려져 있었던 니아드라를 데려오게 되죠. 어? 이건 번역이 했었는데.
잠깐만. 언제 저기 있었지?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에피소드는 첫 시작은 이렇게 끝날, 이렇게 시작됩니다.